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행복한 왕자입니다. 이 극의 주요 인물들부터 소개해드리죠. 조각상인 행복한 왕자, 제비, 그리고 서술자입니다. 장소는 북유럽 어느 큰 도시, 계절은 겨울입니다. 도시의 광장을 중심으로 마을, 교회 천탑, 강, 항구가 내려다보이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광장에 높고 둥근 기둥이 행복한 왕자의 조각상이 큰 도시를 내려다보았네.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황금으로 눈은 푸른 사파이어로 검의 끝을 루비로 반짝였네. 광장을 지나가던 시장이 말했어. 왕자는 지붕 위에 달린 수탉 풍향계처럼 아름다워. 풍향계만큼 쓸모가 없어 탈이지만 말야 꽃에는 아이에게 엄마가 말했네. 행복한 왕자는 꿈에서도 뭘 달라고 우는 일이 없어. 왜 너는 행복한 왕자 닮지 못하니. 그리고 절망에 빠진 남자가 중얼댔지. 그래도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지 뭐야. 교회에서 나온 아이 소리쳤네. 행복한 왕자는 천사 같아. 꿈에서 본 천사를 닮았어. 비록 행복한 왕자의 신자는 나무로 되어 있지만 사파이어로 검의 끝은 루비로 파.